왜 엄마까지 나 힘들게 해? 그래, 다 엄마 탓이지?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나는 1년차 신입사원이다. 아, 배 아파. 생리할 때마다 죽겠네.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말이야. 시간 되는 사람이 아이디어 좀 짜야 될 것 같은데. 할 수 있는 사람? 아, 네, 김대리님. 아, 오늘 꼭 필요하시다고요? 하나씩? 아, 네, 팀장님. 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급한 거라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부탁해요. 아, 짜증나. 너무 지친다. 오늘따라 더 아프네. 몇 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. 더? 아, 내가 내일 출근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해놓으면 될 것 같아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고생해. 아, 못 참겠다. 혼자 남아서 이게 뭐냐. 또 빨리 오라는 전화겠지. 웬 연락도 없고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오는 거야. 많이 늦었네. 연락이라도 좀 하지. 엄마 걱정하잖아. 어. 생리대 어딨어? 거기 없으면 없는 건데. 내가 저번에 사달라고 몇 번을 말해.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왜 이렇게 예민해? 내가 뭘? 너 회사에서 짜증난 거 지금 엄마한테 심술이잖아. 내가 어려운 부탁한 것도 아니고 단골 때 같이 사달라고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? 신입이라고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치라 눈치는 다 보고 맨날 야근해. 오늘도 간신히 밤차 타고 집에 왔는데 엄마까지 그럴 거야? 짜증나 진짜. 그래, 다 엄마 탓이지. 밥 안 먹고 갈 거야?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. 나 갈게. 이따 3시까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. 고생하세요. 헐, 생리대 안 가져왔다. 진짜 안 가져왔나? 뭐지? 놓고 갈 것 같아서 미리 넣어놨어. 덜렁대긴. 요즘 야근 많이 해서 힘들지? 기운내 우리 딸. 엄마가 사랑해. 면생리대네. 아, 엄마, 나 여름이라 그런가 너무 가렵고 찝찝해. 아, 군티기도 딱 차. 생리대를 바꿔야 하나? 기억하고 있었네. 역시 한라캐드야. 흡수체까지 유기농 순면으로 흡수도 빠르게. 민감한 피부에도 오케이.
하루 종일 포송포송 가려움 없이 산뜻하게 한나패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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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나패드와 함께하세요. 엄마. 아, 왜 이래 얘가.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. 미안. 됐어. 안 끼나 해. 저녁 먹자. 아 참, 한나는 어땠어? 한나? 완전 산뜻했지. 어 그래? 응. 엄마 고마워. 엄마 최고. 에이구 우리 딸.